10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알트 시총 차트예요. 알트 시총 차트인데 상위 탑 10을 뺀 나머지 알트 전체 시총 차트 3위크 차트입니다. 3주짜리. 이 캔들 하나가 지금 3주짜리인데 캔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 삐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어쩌면 10월 지나고 11월, 12월 이렇게 거치면서 올해 4분기가 작년 4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흥미롭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딱 요 정도 흐름만 나와주면 좋은데, 그죠? 요 정도 흐름만 나와주면은 땡큐, 소머치, 아주 많이 감사, 알러뷰 이런 상황 되는 거죠. 과연 언제 어떤 기준점으로 알트 시즌에 도래를 기대해 볼 법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두어 달쯤 전에 아서헤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돌파해야지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연말까지 달러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이 결합이 되면 알트코인 파티가 벌어질 강력한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한 두세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얼추 지금 비슷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죠. 달러 유동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흐름, 비트코인 7만 달러, 이더리움이 4천 달러 정도 돌파를 하면 알트들이 팡팡 파팡팡 미쳐 날뛰는 그런 흐름 한번 오랜만에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7만 달러는 가능할까? 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요거는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 돌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고 돌파가 지금 7만 3천 달러인데 당연히 하죠. 그런데 언제나 이 문제는 이제 언제냐라는 건데, 네 가지 엄청난 재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피보팅을 단행을 했고 연말까지 11월 12일 11월과 12월 이렇게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미국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말까지 10만 달러 갈 거예요. 10만 달러 어떤 언저리 수준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에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해리스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락, 이 실망 매물이 나오다가 한 전고 돌파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말 연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 정부 지금 막 똥줄 타죠.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지난주에 욕을 된통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 조금 의미 있는 대책들이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 반감기 랠리가 이번에 반복 안 되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돼왔죠. 그래서 반감기 패턴, 이 사이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견디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낸다, 미국 금리나 쭉 잘 가고 대선 트럼프 되고 경기 부양책 엄청 빡센 거 막 구체적인 거 빵빵 나와주고 막 펑펑 널뛰고 우와 뭐 이런 거 되고, 반감기 랠리 패턴적으로만 나아가주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뭐 될 것만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더리움이 랠리 시동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간 차트인데 프레탈 패턴이 지금 관측되고 있다. 8월부터 이어진 움직임은 2021년 5월에서 6월 그리고 올해 5월에서 6월 이때와 되게 비슷하다. 지금 얼핏 봐도 비슷하죠? 비슷하게 사이드 횡보하고 빵! 지금 횡보하고 빵!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패턴을 보면 이더리움은 수렴 뒤에 급등세를 보였던 게 관측이 됐는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몇 주 동안 3,375달러까지 40%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00달러 정도 가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죠. 분석가 더 문은 솔라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시간 차트인데 솔라나가 곧 움직일 것 같아. 이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최대 $176까지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얄트 대장들이기 때문에 대장들이 잘 움직여줘야지 이른바 순환매,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두 주인공이죠.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 근데 XRP는 이놈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무조건 잘 움직여줘야 된다. 미국 SEC가 또 재밌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트노미널이 이번에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동을 건 거예요. XRP 선물 상품은 SEC와 CFTC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해당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비트노미널은 증권거래소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자기들 밥그릇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당하고 있을 법도 한데 요즘엔 그런 분위기 아니죠. 비트노미널이 당장 소송을 냈어요. SEC가 지금 XRP 선물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SEC의 의견에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이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소송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SEC는 이제 뭐만 하면 그냥 법정으로 가는 꼴인데 재밌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까지는 오케이인데 나머지는 지금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 모호하잖아요. 아, 대체 왜 소송에서도 법원에서도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데 왜 지랄들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상황을 보고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리플은 SEC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자체적인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대응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품이지 이게 왜 증권이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SEC가 지금 자충수에 빠진 걸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SEC가 항소심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교차 항소를 제기하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SEC가 이미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다. 이게 법이고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한 항소로 인해서 법이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SEC가 지금 항소를 한 게 XRP가 이 자체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항소를 한 게 아니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가 비증권으로 판결된 거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건데 아, 니네들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며.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항소를 한 거라며. 근데 이건 또 또 XRP 선물 상품은 또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물론 없지만 이건 자충수다. 이거 법원에서 제동 걸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진짜 전생에 왼수가 아닌 이상 뭐 이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이렇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성에 대한 기준은 뭔가 어디서든 한번 교통정리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아니, SEC가 리플 상대로 지금 항소를 했는데 아니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 너무 모호하다. 그냥 더 높은 수준에서 항소 법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명확히 하고 옵시다. 이렇게 지금 대심지 항소를 승인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항소 법원이 될지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1심 재판부가 될지 뭐 모르겠는데 어디가 될지는 한번 교통정리가 빡세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모든 사건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법원에서도 이걸 한번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라슨 아저씨가 이번에 재밌는 액션을 취했더라고요. 크리스 라슨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에 대한 암호화폐 후원금으로 100만 달러 규모 XRP를 쐈습니다. 해리스에 대한 첫 번째 암호화폐 후원금이라고 해요. 크리스 라슨, 100만 달러. 오, 재밌죠? 어디다 보냈냐면 해리스 후원팩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라고 프레드 리스폴리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해리스 정치 후원의 퓨처 포워드, 이 FF, 이 팩에다가 지금 정치 후원에다가 쏜 건데 이게 뭘까? XRP로 후원을 했다라는 거, 암호화폐로 후원을 했다라는 거, 뭘까? 왜냐면 해리스는 암호화폐 후원금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캠프에서. 그래서 이 퓨처 포워드에다가 간접적으로 지금 해리스를 지원하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쏜 건데 이게 무슨 의미? 인가라는 걸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리스폴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동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더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좋은 설명은 해리스가 일하는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투자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XRP,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SEC는 지금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요거를 지금 지켜보는 거다. 그러니까 XRP의 증권성에 대해서 크리스 라슨이 아주 고난도의 지금 액션을 벌인 거야. 이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있는 건데 그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 라슨은 해리스를 지원하는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보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지금 100만 달러 규모 XRP를 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 라슨의 순자산에 0.003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대체 진짜 이것들은 XRP 발행해서 돈을 얼마나 번 거야? XRP 홀더들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별개의 문제고 이런 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의도가 없이 그냥 해리스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 보냈으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에 보험금 차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프레드 리스폴리의 어떤 이런 거라면은 너무 웃긴 거죠. 씨, 한번 보자.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이래버리면 증권이라며, 씨. 뭐 이러면서 받나 안 받나 보자. 이러면은 너무 약간 재밌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이런 흥미로운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미국 대선판은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또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이게 그러니까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군 자산이라면서, 35개를 무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5개가 다 그럴싸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 뭐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좀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은 단타를 치는 곳이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혁신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상품 출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뭘 출시를 했나와 어떤 거를 출시하려고 이렇게 언더 컨시더레이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죠. 뭐 많아요. 35개요. 당장 눈에 띄는 게 앱토스, 뭐 아비트럼, 아톰 코스모스, 셀로, 뭐 도지코인 들어가 있는 거 인상적이고, 패치 인상적, ICP도 들어가 있네요. 인젝티브 뭐 많아요. 지금 되게 많이 옵티미즘, 온도 들어가 있죠. 온도 블랙록 연관, 폴리곤, 세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몇달 전에 이제 수이 트러스트를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하고 수이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근데 세이가 언더 컨시더레이션. 톤코인도 들어가 있고, 이게 톤이 최근에 CEO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보면, 톤체인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톤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트론, 아가리 선, 비체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코인까지. 월드코인이 이 생체 인식 때문에 조금,
뭐 말들은 많은데 각국 정부와의 규제 이슈 때문에 어쨌든 AI 테마와 관련해서 샘 알트먼을 빼놓고 뭔가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샘 알트먼이 발행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월드코인, 비체인, 가치와 시세가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있는 리플과 너무너무 비슷한 진짜 비체인도 엄청난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이 세상에 선보이고 있고 시장의 평가 끝났고 잘하고 있는데 시세가 참 엉망이죠 지금 아쉽죠. 근데 비체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35개고 저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 대충 되게 지금 사이클에서 주목도가 높은 그리고 고전적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과 어떤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알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일단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알트들도 뿡뿡 나아갈 건데. 제이트레이드 알려는 이런 얘기합니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하강 추세선 따라서 지금 돌파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RSI가 지금 50 이상을 회복하면서 황소 랠리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 아, 궁금합니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시기의 흐름이 펼쳐지게 될지, 또 특히나 또안 그래도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비트코인 돌파가 나와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기대감이 뭔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요 정도까지 가면은 뭔가 진짜 와 싶겠죠. RSI가 불리시 랠리 존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로 급락한 뒤에 다시 6만 6천 달러로 반등하고 그리고 다시 5만 7천 달러로 후퇴할 것 같아. 그리고 7만 8천 달러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이 알리가 9월 23일에 했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 정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중했죠. 딱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방구석 분석가들의 분석과 예측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매일 한 10명 안팎의 5명에서 10명 정도의 분석가 얘기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소홀히 봐선 안 된다. 잘 맞추는 경우가 적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차트는 그리기 나름이다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개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가지는 특정 인물 한 명의 어떤 분석에만 또 몰입을 해도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가능성 높으니까 틀릴 가능성도 적중 가능성이 높다라면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 거를 다 이렇게 취합해서 바라보는 건데 이 공부의 가치와 더불어서 오우씨 거의 적중했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다음 타겟은 여기까지 지금 맞췄잖아요. 이제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7만 5천 달러가 될지 8만 5천 달러가 될지 아니면 딱 7만 8천 달러 전후 수준에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만들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트코인 대선 펌프가 4분기에 곧 시작될 것이다. 2012년에 100배, 2016년 28배, 2020년 5.5배. 더도 덜도 말고 두 배만 가도 12만 달러, 세 배를 가면 18만 달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뭐 되게 뭐 간단한 이슈 같은데 4분기에 시작이 돼서 진짜 빵 하고 1년에 걸쳐서 새로운 고점, 이번 사이클 고점 어디까지 될 것인가 상당히 기대감을 안기는 월간 차트입니다. 이거 1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대선 이후에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고 차트의 기술적인 패턴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 기본 전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